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하마스가 최대 250명의 인질을 잡고 있다며 인질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인질을 방패 삼아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가자지구 지상전 위험성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커지는 유가 변동성에 정부는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폭과 발표 시점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검역당국은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종합적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이 브랜드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2종류의 루테인 식품을 조사한 결과 함량과 안전성은 모두 충족했지만 가격은 최대 4배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에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 수와 함께 인질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한 여성 인질이 상처를 치료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21살의 미야 셈으로 이스라엘 중부 쇼암 출신이라고 밝히며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가자 지구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인질이 있고 몇 군데서 나누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사망한 인질의 수가 22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가를 공습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초 인질을 150명으로 파악했다. 199명까지 추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인질 수와 함께 인질 영상을 공개한 것은 임박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 지역 주민들이 남쪽으로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 진짜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걱정이 큽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제과점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용케 구했지만 식구들 배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수대 앞 긴 줄은 이제 일상입니다. 어렵게 얻은 물 한 통으로는 마시기에도 빠듯합니다.
빨래나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뜩이나 물자가 부족한 칸 유니스에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인구 35만 도시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물론이고 몸 하나 누울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폭격은 피난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응급차에서 사상자가 끊임없이 옮겨집니다. 부족한 병상도 문제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가 더 걱정입니다. 국제기구가 마련한 피난민 보호시설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과 전기, 연료가 바닥나는 진짜 재앙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뉴스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 과거 북한이 추구해온 전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를 비롯한 하마스 지원 세력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정황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016년 12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모형시설을 기습타격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봤는데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낙하산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훈련했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나에 두 명씩 타고 있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익숙한 모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도 등장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장벽을 넘고 축제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2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전수했거나 하마스가 모방했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F-7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RPG-7 로켓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북한의 122mm 방사포탄도 최근 이스라엘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하마스와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이어 로켓포 대량 공격, 아이언돔 무력화, 휴일 새벽 기습 침투 등 하마스가 펼친 전술을 북한이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탄 6,600여 발 가운데 900여 발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고 아이언돔이 700발 이상을 격추했다며 아이언돔 요격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또 출렁였습니다. 커지는 유가 변동과 정세 불확실성 속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급등에 따 진정된 국제유가는 가자지구 지상전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 다시 6%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가 3%대로 다시 올라선 물가 상승률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때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이란이 한 하루당 70만 배럴 정도 이제 증산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중동 사태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내놨습니다. 갈등이 심화해 이란이 원유 증산을 철회한다면 1배럴에 4달러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한다면 8달러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계 경제 GDP는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면 $150를 돌파해 내년 세계 물가는 1.2%포인트 오른 6.7%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와중에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일어나 6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대인과 이슬람교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플레인필드의 한 마을에서 71살 남성이 6살 소년을 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남성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TV에서 중동 뉴스를 보다 격분해 새들어 살던 이슬람 모자를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슬람교도는 죽어야 한다며 어머니를 공격하다가 몸을 피하자 어린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She went to the bathroom and called 911. And this was all in her own words, seconds. And by the time she came out, her son had been stabbed 26 times. 미국 사는 이슬람인들은 이 사건을 잔인한 증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He was Muslim. That's what happened. He was Muslim, and this is what they did. This is what this monster di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족에게 위로와 기도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누군가를 향한 증오는 설 자리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연방수사국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유대인과 이슬람교도의 상호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추적과 경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6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검역당국인 연방수의식물국 위생감독국은 이번 수입 금지가 예방적 조치라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종합적인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로써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번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고 부당한 것으로 유감이라며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과 K-웨더가 공기질 개선과 과학문화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기질 개선 관련 공익사업을 공동 기획 운영하고 과학문화 확산과 지식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연중 맑은 공기 공익 캠페인 순편한 대한민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기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나 분쟁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전 세계 기아 인구와 심각한 기아 국가, 그리고 기아 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다섯 기관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다음에 국제농업개발기금, 다음에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이 연합으로 올해 7월에 세계식량안보영향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2019년에 비해서 세계에서 1억 2200만 명이 더 굶주림의 직면에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자, 그림을 보시면 가장 좌측이 아프리카이고요. 두 번째가 아시아, 세 번째가 오세아니아, 네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 및 서인도 제도인데요. 그림에서 붉은색이 현재 기아 인구 비율이고요. 검은색이 전지구 평균 기아 인구 비율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좌측의 아프리카는 전지구 평균 기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 인구 5명 중 1명은 기아의 직면에 있는데 이것은 세계 평균치 2배가 넘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0%인 24억 명이 일상적으로 음식을 접할 수가 없었고요. 그중 9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면서 애초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아를
종식을 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유엔의 목표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 보고서나 통계를 접할 때 다양한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고픔 또 식량 불안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배고픔은 만성적인 영양 결핍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량 불안은 개인이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음식을 얻을 수 없는지와 또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식량 불안은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다섯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아를 줄이는 데는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서아시아 지역, 카리브해, 아프리카는 계속 기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20%가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아시아는 8.5%, 오세아니아는 7%,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6.5% 순으로 기아에 직면해 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아주 더욱 심각합니다. 2022년 전 세계 총 인구의 약 29.6%, 그러니까 약 한 24억 명이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에 처해 있고요. 이것은 2019년보다 무려 3억 9,100만 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약 42%인 31억 명 이상이 건강한 식단을 접할 능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심각한 것은 식량난이 극심한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아동 3천만 명 이상의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 중 800만 명은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 상태라는 겁니다. 네. 특히 아프간의 경우 아동의 절반 이상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런 기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분쟁이나 정치, 뭐 제도 이런 게 아니라 기후변화라고 하던데 정말 가장 큰 원인인가요? 일단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아에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그 지역 그 밀 가격이 싸거든요. 네네네. 이런 싼 밀 그런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기후 변화가 기아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세계 기상 기구는 9월 14일에 유엔의 18개국가 합동으로 만드는 2023년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2030년을 기한으로 설정을 하고 2016년부터 함께 추진한 17개 공동 목표로 빈곤 및 기아를 종식을 하고 건강한 삶 및 복지를 증진하고 깨끗한 물과 이생 등이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기상이변으로 2030년에는 약 6억 7천만 명이 기아에 직면하면서 기아 종식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도시들은 점차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폭풍 해일이라든가 홍수, 대기 오염 등에 취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IPCC라든가 유엔 환경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동기간보다도 0.3%가 높아지면서 기후변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라고 보면서 향후 5년 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98% 정도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극심한 기후변화인 폭염이라든가 홍수, 뭐 가뭄 등은 가장 직접적으로 식량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기아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기아 인구가 느는 이유가 단지 기후변화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뭐 식량 손실 같은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일단 이런 기아의 원인이 식량 손실이라든가 쓰레기로 인한 지역 기아가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식량의 13%가 수확 후부터 소매업이 이르기까지 공급망에서 손실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17%가 가정이나 식품 서비스 및 소매업에서 낭비되고 있고요. 특히 과일이라든가 채소는 32%, 고기나 생선 등은 12.4%같이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에서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식량 생산 중에서 30%가 사라진다는 건데 이 식량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기아 인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총 인구의 2배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식량 손실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부국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대표이기도 한 그는 우리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지역의 식량 불안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식량 생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제는 음식물 손실과 쓰레기는 윤리적, 정치적, 과학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우리 모두는 이 도전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먹이사슬의 비효율 또 소비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는 것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기후변화의 결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장 버려지는 음식만 다 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기아 해결 솔루션을 갖다 좀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기아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는 기아 인구가 소폭 줄어든 것은 이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채택하는 솔루션이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뭄과 분쟁으로 기아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혹은 지역 식량 공급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 식량안보국은 분쟁의 파괴적인 영향과 가뭄으로 인한 수단의 식량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 계획을 올해 9월에 착수를 했는데요. 올해 수단 인구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7월과 9월 사이에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었는데 이것은 작년 5월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앞으로 1년 동안 농작물 생산을 늘리고 종자 다양화를 개선하며 가축의 고갈을 방지해서 종자라든가 가축 치료 키트를 배포를 해주고 수의학 및 수산학 지원을 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1,900만 명의 식량 요구가 충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식량 손실과 폐기물을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국가나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식량 손실 30% 중에서 11%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국민들의 노력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음식물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면은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먹는 문제는 전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은 물론 전 세계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과학적 통계에 따른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입니다. 공군이 17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52H는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20발 등 최대 31톤에 달하는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으로 한미 공군의 우수한 연합 작전 수행 능력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확장 억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52H는 서울 성남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에서도 축하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 항공교통 UAM이 미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체 개발, 지자체 내 시범 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심 항공교통 UAM 선도기업이 만든 전기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조종사까지 6명을 태우고 시속 320km의 속도로 최대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회전 날개 4개를 장착해 헬기보다 안전하고 소음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우리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기체를 공동 개발하고 부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industry have been incredibly supportive of the development of eVTOL and UAM. Korea as a society are active technology adopters, and we think this is one of the places that UAM will thrive very early. 업체는 연말까지 시제기 개발을 마무리 짓고 신뢰성과 효용성 확보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응급 구호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기 좋은 만큼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경상북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실증 프로그램 참여도 같이 하고 있고 그 경상북도에서의 UAM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울릉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계약을 앞둔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해 UAM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술을 우리가 이전받아서 경상북도 내에 UAM 회사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수출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UAM 시장 규모는 1,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내구성이 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에 환경 호르몬이 무려 기준치의 235배 검출된 어린이용 소변기도 있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벽에 걸어 간편하게 사용하는 중국산 유아용 소변기 제품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해봤더니 하수구와 연결하는 투명 호수에서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235배 많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자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110배, 납도 1.2배 초과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낙하시험을 했더니 바퀴 연결 부위가 두둥강이 난 스케이트보드, 만약 사람이 타고 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감전이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헤어드라이어와 와플 굽는 기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구매 대행 제품 400여 개를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58개에 이르렀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1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제품이다 보니 구매 대행 제품들은 KC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보다는 좀 그 부적합률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 표준원은 구매 대행 사업자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매에 참고할 수 있게 제품 안전 정보 센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이 성분 함량과 안전성은 기준에 부합하지만 가격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루테인 함유 제품 12개를 시험 조사한 결과 루테인 단일 성분 제품 6종의 일일 섭취 가격은 최소 206원에서 최대 838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또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복합성분 제품 6종은 최소 317원에서 최대 765원으로 약 2배의 가격차를 보였습니다. 루테인 함량은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고 안전성 시험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웹사이트 내 비교 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잦은 고장을 겪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한 원자로 실험 설비 간의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하나로 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 원인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인 냉중성자원 설비를 2025년까지 개선하고 제어기기 이중화를 통해 정지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까지 부품 마모 관리와 예방정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반 등급 품목 부품도 형상정보 등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한노선 종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남한강 휴게소를 지난 8월 민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는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경우 교통량 분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한노선 종점인 강상분기점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남한강 휴게소가 들어설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휴게소로 올해 12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이 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습니다. 도로공사가 이미 건설비의 85%에 달하는 229억 원을 투입한 후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나머지 15%를 들여 15년 동안 운영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국 휴게소 200여 곳 가운데 이런 호남 민자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지난 5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발주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휴게소 매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량 분석에 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 늘어날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화도 양평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교통량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종점이 근처로 변경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을 누락해서 수익성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기해서 운영권을 민자 사업자한테 넘겼다면 그런 의사결정은 도로공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양평고속도로는 기본 설계 이전 단계로 보고서에 반영할 만한 객관적인 교통량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마다 교통량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교통량 증감에 따라 계약 요건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기본 계획 최소한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주체들이 재추정해보고. 일각에선 운영권을 따낸 업체가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내로라하는 휴게소 업체를 꺾고 전국의 휴게소 단 네 곳을 운영하는 업체가 최고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남한강 휴게소를 제외한 7번의 입찰에선 모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첨단화를 위해 호남 민자 방식을 수립했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 음식을 향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 장악력이 크지 않은 영세 업체들은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먼저 현지 교민섬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미국 최대의 한인 행사 LA 한인축제. 명절이라도 된 듯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축제 현장 옆에는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터널처럼 기다랗게 펼쳐졌습니다. 벌써 저희 단골입니다. 몇 년째 단골이십니다. 한국 음식에 익숙한 교민들은 물론 현지 유통 바이어와도 만날 기회. 전북 지역 업체 가운데는 모두 23곳이 이번 한인축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LA 근처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아리랑 축제까지 더해 나흘간 현장 판매 성과는 모두 45만 달러, 수출 상담 규모는 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치고 올라서 금방 입소문이 빠르고 좋은 물건에 대한 평판이 금방 빠르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싫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유명 한인식품 유통 매장에도 전라북도 음식 홍보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전북 지역 44개 업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185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미국 등 주력 수출 시장에 권역별 거점 유통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업체와 현지 소비자 간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력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의 판촉 활동도 강화를 하고 때로는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공장과 제품을 직접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세대가 흘러도 고국의 맛이 한인들에게 주는 감동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이번 주 세계적 팝스타들의 내한 콘서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영국 출신의 팝스타 샘 스미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K스포 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8년 첫 내한 공연 이후 5년 만에 방한하는 샘 스미스는 올해 주요 시상식을 휩쓴 언홀리 등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같은 장소인 서울 송파구 K스포 돔에서 공연을 엽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내한 공연에서도 티켓 대란이 일었던 찰리 푸스 콘서트는 올해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중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보다 관계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며 집착하는 경우 관계 중독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어려워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계 사람 속은에서는 관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 연애를 유독 쉼 없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연애를 해야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환승 연애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를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중독에 대해서 논할 때는 술이나 특정 음식 또는 카페인이나 설탕처럼 특정한 물질에 중독되는 걸 주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물질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네. 물질 중독에는 먹는 음식이나 성분뿐만 아니라 담배, 약물 등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는 도박 중독만 정식으로 진단이 되고 있지만 사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나 게임, 쇼핑, 성 이런 것 역시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하실 만한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로 인지하기 어려운 중독이 바로 말씀하신 관계 중독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모든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내가 관계를 맺는 그 사람 자체보다 이 관계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 관계에 집착하는 경우, 특히 관계가 없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연애할 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별한 후에 굉장히 힘들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뭐 찾거나 슬퍼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라서 이런 관계 중독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친밀한 관계가 끝나게 되면 좀 이별 후유증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데요.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 이별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좀 헤어진 연인을 또 원망했다가 그리워했다가 추억의 물건과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서 울기도 하고 갑자기 관련된 물건들을 전부 수거함에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기도 네. 하고 정말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돌아오는 주파수 이런 것들을 밤마다 틀어놓고 들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떠난 연인이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경우도 보이는데요.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독 강렬한 애도 반응이 끝나지 않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아예 애도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서 쉼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좀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별 후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견딜 수 없을까 봐 이 소위 말하는 환승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승은 지금 만나는 사람과 헤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다음에 만날 사람을 준비해 두는 걸 말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연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관계 중독이 어떤 건지 느낌은 좀 오는데 그래도 좀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어렵습니다. 관계 중독의 정의가 사실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관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어서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일 텐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마다 관계 중독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사람 중독, 또 연애 관계라는 관계 자체에 대한 중독, 또는 성 중독 이런 것들을 모두 관계 중독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관계 안에서의 특정한 경험, 그냥 감정 이런 데에 중독되는 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가 중독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건 중독의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네.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정서적 친밀함에 대한 강한 갈망, 두 번째는 갈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그다음 세 번째는 갈망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 관계 그 자체든 특정한 연인이든 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보다도 관계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이나 특정 상황 또는 행동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애하지 않는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중요한 위험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관계 중독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 관계 중독이 왜 중독에 해당하는지 아까 세 가지 특징을 들어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립경상대학교 이인재 연구자, 양남미 연구자는 관계 중독의 이제 특성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특성인 갈망은 관계 경험 자체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갈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좌절되었던 사랑, 애정, 보살핌에 대한 성취와 욕구를 연애 관계를 통해 채우고자 하면서 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가 과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이제 금단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상대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좌절스럽고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겪게 되고 좀 과민해지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혼자라는 외로움, 허전함, 정서적인 허기, 우울감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혼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 버려지게 될 것 같은 불안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성은 이제 통제 결여인데요. 관계 경험을 조절하거나 축소하거나 좀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에 대한 갈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성이 이제 손상인데요. 이는 관계 경험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뭐 관계라든지 일자리,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런 관계 중독을 겪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누구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좀 공감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은 뭘까요? 정말 이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내가 좀 타고난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동기 경험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보살핌을 성인기 연애 관계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경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좀 학대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아동기에 외상 경험이 있었을 경우에도 이제 대인 관계에 더 불안감을 느끼고 과도하게 관계에 의존하게 되거나 거절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 불안이 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한편으로 보호자가 아이를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독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적이고 간섭적인 과보호로 인해서 관계 안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로 중독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독립적인 자기 자신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혼자 있는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가 좀 과도할 때 이럴 때 관계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관계 중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참 말이 쉽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우선 내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전 방송들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나 고통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물론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회피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피하는 것들 더더욱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좀 관계 중독인 분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스스로의 감정을 부인하고 즉각적으로 억압하고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 대하듯이 자신을 대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혼자 이렇게 겪어나가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면 좀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도 있겠고요. 핵심은 어쨌든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스스로 자신과 있는 것을 보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면 연애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나라는 존재 자체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이런 관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은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중저설량 방사선으로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물 실험에서 찾아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정연경 박사팀은 파킨슨병을 일으킨 실험용 쥐에 중저설량 방사선을 쪼고 중뇌 흑질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방사선 0.6그레이를 5회 쪼이면 7일째 신경염증과 관련된 단백질이 방사선을 쪼이지 않은 쥐보다 20%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섬유화나 간경화증처럼 장기가 딱딱하게 굳는 경화도를 체외에서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광연구원 나노의학연구단 천진우 단장연구팀은 가스로 채워진 단백질에 자성 나노 입자를 결합한 고성능의 나노 자성 버블을 개발해 기존 초음파 기술로는 측정이 어려웠던 생체 조직의 경화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다량 방출된 방사성 세슘 가운데 67%가 여전히 주변 숲에 남아 강물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공동연구팀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강 모니터링과 모형화 실험을 결합해 토양 침식과 퇴적물, 방사성 세슘 137의 이동 등을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토양 오염을 제거한 면적은 전체의 16%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오염 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강으로 유입되는 세슘 137의 농도가 2011년과 2020년 사이 약 90% 감소해 오염 제거 자체는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범 20주년을 맞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가 국가연구소대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김이환 UST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새 규명인 국가연구소대학교를 내년 3월부터 공식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기존 규명은 이름이 길고 가독성이 낮아 지난 20년간 규명 변경 요구가 있었다면서 구성원의 약 80%가 규명 변경에 찬성했고 공모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25일에 최종 규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27개 국가연구소에 고등교육 기능을 부여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원으로 약칭은 현행 UST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설악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강원도는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고 붉은 물결은 점점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젠 북한산, 치악산, 한라산까지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절정기는 첫 단풍 후 2주 후 정도라고 하니 단풍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